한 여인의 목숨을 위협하며 살기를 보내는 남자. 네 혼의 냄새 너무 기분 나빠. 점점 본색을 드러내며 네 혼의 냄새 너무 기분 나빠. 무방비 상태인 그녀를 죽음의 문턱까지 인도하던 공격은 한 남자의 등장으로 가로막히는데요. 한 손으로 비수를 막아도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지.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수상한 드라마 TVN 불가사리입니다. 600년 동안 영생을 누리며 산 불가살 단활. 저렇게 많은 대포폰 수집이라니. 그동안 보이스피싱으로 먹고 산 게 아닐까 의심이 들지만. 아이고 우리 고객님 또 전화 주셨네. 에? 여자 아직 못 찾았는데. 지금 몇 년째예요? 사람 찾는 게 전문이라더니. 아니 사진하고 이름 말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여자가 살던 집에 갔었는데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어요. 에이 뭐 설마 민상훈 그 여자겠어. 혹시 모르니까 직원들 시켜서 다시 찾아봐요. 아니 그게 진행비를 더 주셔야 하는데. 돈은 더 줄 테니까 찾기나 해요.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객님 자살 탐정 다차자입니다. 나예요. 어떻게 됐어요? 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이미 2년째 찾아다. 600년간 그의 목적은 단 하나, 한 여자를 찾는 것이었으니 긴 시간과 큰 돈을 들이면서까지 단어리 애타게 찾아 헤매는 그녀의 정체. 내가 그 여인을 쫓겠소. 훗날 사람으로 환생한 그 여인을 찾아서 죽이겠다는 것입니까? 그 여인에게서 혼을 빼앗을 것이오. 그 여인이 내게 했던 것처럼 그 여인을 불가설로 만들어 깊은 구덩이에 가두겠소. 죽지도 못한 채 어둠과 절망, 고독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겠소. 그게 내 가족의 복수요. 나의 복수요. 단월의 가족을 모두 죽이고 민간이었던 그의 혼을 빼앗아 불가살로 만든 과거 불가살이었던 여인이었죠. 자신의 혼으로 인간이 된 그녀의 환생체를 쫓던 단활. 이번 생에선 민상훈이란 걸 알게 됐지만 이미 그녀는 얼굴도 모르는 불가살을 피해 도망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불가살을 죽일 방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더 이상 도망자 신세로 살 수 없기에 불가사를 죽일 방법을 고민하던 그때 갑자기 시작된 손떨림. 너 아까 버스에서 손이 떨리고 소름 돋았지? 응. 그게 도대체 뭐야? 너도 그것들을 알아보는 거야. 전생에 귀물이었던 것들. 앞으로 그런 것들을 또 만날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증상이 발생했다는 건 근처에 귀물이 있다는 거였죠. 바로 이 남자. 귀물이 상훈을 쫓는 건 과거 자신들을 사냥하던 단월의 혼냄새에 이끌렸기 때문. 기분 나쁜 냄새를 없애기 위해 그녀를 죽이려는 귀물. 하지만 상훈은 기지를 발휘하여 그것의 습격을 차단합니다. 귀물 환생인 이놈들한테 절대 안 잡혀. 불가사를 죽이기 전까지 나도 죽을 생각이 없거든. 아니면 죽을 거야. 나 말고도 너 찾는 사람들 참 많거든. 야, 니들끼리 내 팬클럽이라도 만들었냐? 그래서 그놈들 다 지금 어디 있는데? 극성 맞은 귀물들을 위해 팬미팅이라도 열까 고민하던 그 시각. 상훈의 잠재적 팬 한 명도 1대1 미팅을 하고 있었으니 귀물의 습성을 알고 있던 단활가 말이죠. 전생에 귀물이었던 것들. 사람으로 환생을 했지만 여전히 사람을 죽이는 것들. 근데 너희들은 전부 이 여자를 찾아다녔어. 잘도 찾아내던데 이 여자가 가진 혼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거참 냄새 좀 맡았다고 이 난리다 진짜. 정작 혼의 주인인 나는 그 냄새를 못 느끼는데 말이야. 넌 기분 나쁜 냄새구나. 너무 기분 나빠. 냄새가 나. 그 여자도 여기 왔었어. 그의 질문에 답을 한 걸까요? 아니면 냄새에 현혹돼서일까요?
허공을 떠돌던 시선이 곧장 집안의 한 곳을 향했고 그 시선이 다다른 곳에서 떡하니 남겨져 있는 상훈의 물건을 발견합니다. 혼의 냄새는 맡지 못해도 물건에 남겨진 기억은 느낄 수 있는 불가사의 단활. 그녀가 세탁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아챕니다. 600년간 못 찾은 걸 물건 하나로 6초 만에 알아낸 거 실화냐? 아니, 누우세요. 기첩도 없이... 아, 방금 노크했는데 못 들으셨구나.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왔는데 여기 직원 중에 혹시 이렇게 생긴 여자 있습니까? 과연 단월의 촉은? 아, 맞네. 맞아, 현주 씨네. 여기서 일하는 거 맞아요? 근데 왜 찾는 거예요? 이 여자 사고 쳤죠? 왜 그렇게 생각하죠? 딱 보자마자 뭔가 캥기는 데가 있어 보이더라고. 어? 계약서도 안 쓰고 그냥 일만 시켜달라 그러고. 야, 어쩐지 내 이 여자. 아직 공장에 있어요? 에이, 퇴근했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직원이 상훈일 것이라 100% 확신하고 집 주소를 얻어 찾아가려던 그는 도움이 필요한 직원을 보게 되고 모른 척 할 수 없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남자 단활. 아저씨 힘 진짜 세시네요. 이거 여기 아저씨들 둘이서도 들기 진짜 힘들어하는 건데. 감사합니다. 제 드릴 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하나 드세요. 됐어요. 아, 그러지 말고요. 하나 드세요. 네? 그렇게 선의를 베푼 단월은 상훈을 쫓기 위해 쿨하게 자리를 떠나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도움을 받은 직원이 바로 민상훈 그녀였습니다. 오 마이 갓, 놓쳐버렸어. 한편 불가사의 얼굴을 몰라 위기탈출 넘버원이 되었다는 걸 알지 못한 채 퇴근 준비를 하던 상훈. 또 다른 위험이 그녀를 찾아오는데요. 아니, 이 손떨림은? 귀물 레이더가 작동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상훈이 있는 곳에 나타난 건 지난번 만난 귀물. 그냥 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생이었던 놈의 극성을 피해 잽싸게 도망친 상훈. 하지만 사악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곧바로 잡힙니다. 내가 너 다시 찾을 거라 그랬지? 끝내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귀물 손에 허무한 죽음을 맞게 된 상훈. 그러나 오히려 당한 건 그녀가 아니라 귀물이었으니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이자 자신도 모르게 기이한 힘을 발휘해 귀물을 제압한 거죠. 혹시 단월의 혼에 깃든 힘? 아님 과거 불가사의 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에? 너 진짜 누구야? 나도 몰라. 이쯤에서 물러설 줄 알았지만 포기를 모르는 귀물. 네 혼의 냄새 너무 기분 나빠. 인간이길 포기한 그는 네 혼의 냄새 너무 기분 나빠. 오직 상훈을 죽이겠다는 본능만 살아남아 그녀를 향해 공격을 시도했지만 한 사람에 의해 가로막혔는데요. 다름 아닌 단활이었습니다. 뒤늦게야 상훈을 알아차리고 공장으로 돌아온 거죠. 감히 귀물 주제 자신의 먹잇감을 가로채다니. 심기가 불편해진 단월은 불가사의 힘으로 참교육에 나섰습니다. 다신 넘보지 못하게 끝장을 내려던 그의 발걸음을 멈춘 건. 저기, 따라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600년 만에 찾아온 복수의 기회. 저기, 괜찮으세요? 얼굴에 피가... 방금 그 남자가 그런 거예요? 드디어... 드디어 찾았다. 어떻게... 그토록 긴 시간을 너를 찾아 헤맸다. 다시 만나기를 빌고 빌었다.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가족의 복수를, 그 한을. 서로 죽여야만 하는 운명의 노인 단월과 상훈의 처절한 복수. TVN 불가살. 기나긴 악연, 그 시작에 얽힌 충격적 진실을 12월 한 달간 1, 2화 무료로 볼 수 있는 BTV에서 모두 확인하세요.